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롤스타즈 메카 메카크로우 접어볼게요. 이틀 동안 메카크로우 접느라고 영상 못 올려서 미안해요. 다크 메카크로우는 눈이 빛나요. 입체. 자, 메카크로우. 다크 메카크로우. 잘 안 보이네요. 입체. 밤에 보면은 더 빛나는데 메카크로우는 색종이가 파란색 두 장, 일반 색종이를 반으로 자른 빨간색 색종이 총 세 가지로 접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머리에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게요. 메카크로우의 얼굴을 만들 때는 파란색이 보이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머리는 그 반대 흰색이 보이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. 네모 접기를 두 번 할 거예요. 해서 네모 접기 펴서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또 반대쪽도 네모 접기 한 번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네모 접기를 두 번을 해서 십자선을 만들었으면 방구 이모 메카 시리즈 기본 접기 방법으로 접는 거예요.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고 돌려서 또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고 그다음에 다시 다 펴주세요. 펴서 지금 이렇게 가로로 접었으니까 안 접히죠? 돌려가지고 또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는 거죠? 이쪽도 했으면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쫙 피면은 네모가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4, 4, 16 해가지고 총 16개의 네모가 생겼어요. 방구 이모 메카 시리즈 종이 접을 때 방법. 네모네모 방법. 네모가 16개나 만들어졌어요. 네모네모 방법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끝부분을 첫 번째 칸 접혀있던 선에다가 딱 일치를 시켜서 반으로 접어주고 펴서 이렇게 접었으면 또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쪽 끝부분을 또 첫 번째 접혀있던 첫 번째 선에 맞춰가지고 또 한 번 접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접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폈을 때 가운데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의 칸을 만들기 위해서 접은 거예요. 그럼 이렇게 했으면은 세로 선이 있으면 이쪽 말고 또 이쪽 반대쪽도 네 개의 선을 만들려고 해요.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쪽 잘 보고 네 칸이 접혀 있는 쪽 말고 네 칸이 길쭉하게 접혀 있는 쪽 말고 그 반대쪽으로 또 이 끝부분을 첫 번째 칸 접혀 있던 선에다가 맞춰가지고 또 한번 접어주세요. 이쪽도 했으면 반대쪽도 접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밑에 있던 부분을
첫 번째 선 접힌 선에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또 접어주는 거예요. 펴보세요. 피면은 돌려볼게요. 이렇게 네 개로 귀죽한 선이 접혀 있고 또 이렇게 돌려도 이쪽에도 네 개의 선이 접혀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접은 거예요. 네 칸이 쭉 있고 이쪽으로 봤을 때도 중심 부분에 네 칸이 쭉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편한 쪽으로 잡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반으로 원래 있었던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접힌 선이 있어요. 위에 한 칸 위에 한 칸을 접힌 선을 반대로 접으면서 위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그럼 뒤로 돌려볼게요. 뒤로 돌려서 또 여기가 지금 중심으로 접혀있는 선인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한 칸 한 칸을 위쪽으로 접혀있는 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열어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가운데 계단 접기가 가운데 몰려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예요. 이렇게 접어볼게요.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네 칸이 있잖아요. 큰 거 하나 바로 옆에 있는 것까지 싹 잡고 하나 둘 이렇게 접힌 선을 한번 그냥 접어주세요. 접혀있던 선 그대로 진하게. 그 다음에 펴서 여기 안쪽에 가로로 선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. 여기를 위에를 딱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두 칸 있는 쪽에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안으로 벌리면 이쪽에 이렇게 가로로 된 선을 하나 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짱 눕히면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면 집 모양이 생기는데 집 모양. 근데 여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선들을 다 일자로 선을 맞추면서 해야지 이쁘게 접어져요. 집 모양 집이 만들어졌으면 가운데 중간 부분을 접어서 원래 있던 길쭉한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. 집이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길쭉한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두 칸을 한번 접혀져 있던 선 그대로 진하게 한번 접고 펴서 여기 위에 부분을 딱 잡고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접혀져 있던 부분을 이 손가락으로 안에 넣고 꼭 올리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데 내가 조금 진하게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면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눌러보세요. 살짝. 그러면은 이제 집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일자 접혀있던 선들을 다 이쁘게 중심으로 일자로 맞추면은 더 이쁘게 접을 수 있어요. 짠! 집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다시 이 집의 중심으로 반을 접어가지고 원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집을 두 개를 이렇게 양쪽 옆으로 집을 접고
다시 덮었어요.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돌려주세요. 돌리면 무슨 배 모양 같이 생겼죠? 배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여기 큰 네모 하나, 원래 있었던 큰 네모 하나 부분만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서 이쪽을 이렇게 안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져요. 어려울까요? 다시 해볼게요. 이 집부분 맨 끝에 이 큰 네모, 큰 네모를 이쪽으로 눕히려고 그래요. 꺾으려고 그래요. 이렇게 이렇게 이 큰 네모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싶어요. 근데 여기 접혀있는 선은 좀 접으면서 두 칸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당겨서 안쪽에 세모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네모가 접히거든요. 네모 네모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뒤로 돌려주세요.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이 너풀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한 칸, 1cm 정도 한 칸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한 칸을 접어줬으면 또 그 상태 그대로 얘를 밑으로 한 칸 이렇게 내려보세요. 이렇게 내려가지고 중심부터 0.5 떨어진 부분에서 딱 손가락으로 잡고 끝부분에 꼬깔삼각형을 접을 거예요. 그때 얘랑 얘랑 둘이 두 선이 평행하면 돼요. 다시 해볼게요. 중심선에서 0.5 떨어진 곳에 내가 손톱으로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 끝부분을 꼬깔삼각형을 접을 건데 여기랑 평행하게 짠 이렇게 만들어졌죠?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부분, 이 파츠를 이용해서 브롤스타즈 보에 화살을 접을 거예요. 보에 화살. 보에 화살을 만들 거고, 지금은 메카크로우 만들 거죠? 이렇게 했으면, 이 부분을 이제 접어주려고 해요. 뒤로 돌려서, 이렇게 한 칸. 한 칸의 네모를 이렇게 접고, 끝부분을 세모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. 다시 해볼게요. 이쪽 윗부분 네모를 중심 있는 선으로 이렇게 한 칸을 접고 이 끝부분은 손가락을 넣어서 세모로 꽉 눌러주세요. 이렇게 만들어졌어. 무슨 화살표 같이 생겼죠?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 파란색 부분을 반으로 접을 거예요. 반으로 접고 이 파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. 짠! 완성! 머리에 액세서리가 완성됐어요. 네, 이 흰색 부분 보여도 되고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저는 안 보이게 뒤에서 이렇게 파란색만 보이게 이렇게 맞춰서 뒤로 이 흰색 부분을 집어넣어줬어요. 이 흰색 부분은 그 뒤로 돌려서 살짝 들고 이 흰색 부분을 꼬깔삼각형을 접어서 이 파란색 선이랑 일치를 시켜가지고 흰색이 안 보이게 뒤로 꼬깔삼각형을 접었어요. 짠! 이렇게 짠! 액세서리 완성! 메카크로우의 액세서리 완성! 여기다가 두고 메카크로우의 눈을 접어볼게요.